헬로 브링블링 혜린입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여전히 어디다? 시카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의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일상 한번 가보시죠. 첫 스케줄은 골프 라운딩을 갑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라운딩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는 데는 한 사람당 22불짜리인가? 굉장히 싼 편이네요. 근데 카트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무거운 짐들을 이고 가야 되겠죠. 내가 들겠지 뭐. 조금 내가 들겠지. 자기가 들여?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고 와서 물갈이를 한번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기운이 좀 없어요. 완전히 쫙쫙쫙쫙 다 빼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기운을 차리고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고 또 라운딩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온 지 딱 3주 됐는데 첫 주는 우리 백신 맞았고 시차 적응하고 어디 막 이렇게 나가갖고 찍고 그럴 겨를도 없이 나이가 들었나봐. 예전에는 한 이틀이면 뚝딱이었는데 갑자기 슬프다. 3분 있으면 도착하네. 지금 개가깝네. 첫째 형한테 전화와갖고 야 가야지 니네 집 근처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양치하고 나와 그래갖고 알았어 형 이러고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이러고 라운딩을 나갑니다. 몸도 안 풀려있고 지금. 그치만 우리는 양식을 준비했죠. 한국 아줌마 아저씨 하늘보리 협찬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린 대추 이것도 협찬 아닙니다. 흰눈 쌀과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볼까요? Let's go! Let's go! 되게 산속이다. 산속 가는 느낌인데? 여기는 산이 없어요. 힐이에요, 힐? 힐.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카트는 있네요. 카트를 빌립시다. 도착! 열정! 열정! 여기 첫째 양. 상권 있어? 이 미국이 한 손에 스타벅스 아니야 던킨이야. 던킨이야? 오늘 의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PXG로 깔맞춤 하셨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PXG입니다 지금. 발끝은 칼로웨이. 좀 약간 벙벙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 거라 그러네. 약간 핏이? 바지도 좀 아저씨 바지고 작네 동양인에게는. 굉장히 디센트하네 갑자기. 약간 남양주 카페 온 것 같아. Hello. Hi. 먹읍시다. 이거는 카트키. 화장실 쓰인 줄 알았어. 약간 이거 음식점 가면은 화장실 키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50불 내기 하기로 했는데요. 아주머니 어떠세요? 어제 100불빵 했는데 시원하게 졌거든요. 녹아졌어. 당연히 제가 졌죠. 지금 형 저번에 내가 한타 차이로 이겼다고. 아 사기꾼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가 오늘 우리 그 지도야. 나인홀밖에 없는데 좋다 나인홀. 그치 아침에 딱 모닝골프로 치기에는 가볍게. 그렇지. 자, 파4입니다. 제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269. 준비물은 드라이버, 그 다음에 공, 티, 첫 샷의 준비. 어디까지 갔어? 저기 있네 아주 그냥. 저기. 소감이 어떠십니까? 첫 샷. 아 정신이 없어 지금. 라이언보다 잘 치자. 저기도. 하늘로 갔다. 다들 비슷비슷하구만. 하지만 오빠보다 잘 쳤어. 그건 그래. 이렇게 첫 라운딩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데 약간 여기 텔레토비 동상 같아. 잘못하면 여기 힐에 올라가서 치면 이제 블록도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좀 난관이긴 하네 여기 코스가. 텔레토비 동산에서 샷을 하게 된 브라이언. 라이언. 예! 굴러갔습니다. 나이스 아웃. 이번 판은 제가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에린의 투원 세컨샷입니다. 드라이버를 기가 막히게 쳤는데 과연 투원을 할 수 있을지. 나이스! 나이스! 잘 쳤어.
잘 쳤어. 아, 지금 버디 하려고 지금? 역시.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일어설 수 있어. 잘 치니까 살아나네. 어? 아, 어자공입니다. 흑상이었는데 바로 앞에 빠졌어요. 어. 오, 베리 나이스. 쌤쌤입니다, 쌤쌤. 바로 쉬다 가는 곳이죠. 저 안에서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자의 사탑이야. 잘 갔다 오셨어요? 표정은 시원해 보이는데? 아, 좋아. 피자의 사탑이야. 자, 마지막 콜. 이번 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빰밤, 빠바밤, 빰밤, 빠바밤. 좋아. 점심을 누가 살지 알겠어. 기운내.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밥 한번 사면 되는 거죠 뭐. 못 치는 게 당연한데 기분이 아주 엿같습니다. 가평 잔엿같습니다. 잘 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이게 못 치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연애랑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네, 아침에 상쾌하게 나인홀 끝내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일과를 아주 그냥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점이 여기 있거든요. 아, 어제도 여기, 왔어. 어제도 오고 그저께 오고 거의 하루에 한 끼 이상을 여기서 먹는 것 같아요. 아, 아주 깔끔하니 좋아해요. 아, 여기 LA 갈비가 기가 막히고. 맞아, 오늘도 LA 갈비? 오늘도 LA 갈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오늘도 갈비. 아, 나 진짜 이거 여기 있으면서 하루 한 번씩 꼭 먹고 싶어. 어제도 먹었죠?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고 아마 내일도 먹을 거야. 너무 맛있어. 아니 한국은 이 맛이 안 난다니까. 한국 LA 갈비는 고기가 얇아 일단. 뼈도 되게 얇게 써. 이거 간밖에 안 돼. 매일 감동이야. 매일 신선해. 맛있게 먹어. 좀 줄까? 하나. 하나? 서비스 받았네. 예, 저희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만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28,000 달인데 미국 동부? 중부 시카고라고 아주 활활 열기가 타오르고 여기 그린빌딩 이렇게 잘 알리고 있습니다. 부지선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를 보실 때마다 외화를 벌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금은 이렇게 해변까지 조개죽지 죽고 있지만 언젠가는 포크레인으로 돌려야지. 그렇지.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맛있어. 여기 LA 갈비가 아 잘해요. 서비스를 주지 하는 말이 아니야. 난 진짜 이것만 먹거든. 근데 안 물리는 거야. 일주일 뒤에 보자. 아 진짜 거의 나한테는 이게 사료야 사료. 아니 근데 맛있어. 맛있는 사료. 내가 여기 와서 하는 거는 LA 갈비요 까바르고 돈만 내면 돼. 얼마나 깔끔해. 치우지도 않아도 되지. 오빠 뭐 상의라도 좀 닦고 막 이런 얘기도 안 나오지. 정말 비싸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만큼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먹으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고 우리 모두가 좋고 그러면은 가정이 화목하면은 나라가 발전하고 세계 평화가 가는 거지. 지구라는 이 행성이 이바지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소공동 여기 LA 갈비가 LA 갈비가 맛있는 순두부찌. 소공동 순두부찌 TPL 아닌가요?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좋아. 짠! 이제 밥 먹고 저희 골린이들은 또 골프 스톱을 좀 사러 왔습니다. 아 오늘 그 나인홀 보는데 전반에 좀 안 맞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어. 사람들은 이제 몸이 문제라고들 하는데 나는 약간 장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 이거 다 얼마 전에 새로 맞춘 PX지인데 그쵸?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이 PX지 매장이 있거든요. 놀러 왔습니다. 예.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에요. 이게 무슨 매장입니까? 어 되게 없어 보이잖아. 아니, 근데 이게 컨셉이랍니다. 간판도 이렇게 없고 내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 본사가 맨 처음에 리테인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네들도 그거를 따라서 하고 있다. Hello. Hi. Hi, how are you? 야, 얼마 전에 파란색 샀는데 이번엔 또 검정색으로. 근데 모다팩 45불밖에 안 한다. 가격차가 많이 나는 거야? 많이 나죠. 아울렛에서 사도 30만원 정도나 하고. 이야, 왔다네. 근데 한국이랑 미국 물건이 좀 다르다고는 해요. 핏이랑 디자인. 여기 보시면 이제 쫙 이렇게 많이들 있죠. 어제 제가 파3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100불을 여기다가 줘야 되거든요. 그걸로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만 예뻐도 팍 집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양말도 5만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양말 한 켤레. 여기는 여기 15불인가? 확 제조가 한국이야 근데. 근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 비싸게 파는 겁니까? PX지. Oh, it's cute. 한번 입어봐. 아, 너무 예쁘다. 그렇지. 어, 그래도 살짝 좀 작다. 딱 맞네. 귀엽네. 이거랑 입으면 예쁘겠다.
팔토시야? 팔토시. 팔토시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이거 그거잖아. 뭐? 볼레로잖아. 볼레로가 뭐야? 그 여자들 무용할 때 입는 거.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안에다가 입고. 이거... 무슨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한 짝씩 이렇게 끼는데 아 이건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갖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밖에다가 입어서 그렇지. 근데 꼭 벗고 싶을 때 벗을 수가 없잖아. 아 그치. 볼레로야 이거. 이렇게 해봐. 아니 뒤에를 봐. 여기는 집 앞 근처 공원입니다. 점심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 좀 시킬게요. 운동복으로 환복하고 그리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근육질의 남자들만 입는 나시를 과감하게 입었습니다. 아 이거 뭐 캘리포니아 스타일 아닙니까? 시카고인데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그래 근데, 여름하지 않아? 저도 근데 맞췄어요. 브라이언이랑 아지도 맞췄어요. 아지 좋습니다. 사진이어서 진짜야. 보다야. 이렇게? 근데 너무 좋아요. 일단 마스크가 없어서 좋고. 그치. 야외니까.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고. 이게 덥지도 않아. 그냥 시원해요. 그러니까 에리는 아까 차에 딱 앉았는데 우리 차가 이제 검정 시트니까 지지는 느낌 든다고 좋아하더라고. 정장판 느낌 들더라고. 아, 나 너무 좋았어. 너무하니. 여기 보면은 야구장도 있어. 나무도 야 이것도 한 미제나무네. 미제나무 저 굵기 봐. 한 마리의 장수풍뎅이를 몸소 재현하고 있는 미국 나무치고는 좀 작은 나무입니다. 그치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아직 애기지 애기. 야 근데 잔디가 어쩜 이렇게 어디에 가나. 그렇답니까. 참. 우리 엄마 진드기 조심하래. 진드기? 우리 엄마가 강아지 키우시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진드기를 몰고 온 거야. 그래서 침대에서 진드기 세 마리를 잡았대. 딱 때려잡았는데 피가 엄청 나. 진드기도 그렇고 쯔쯔가무시도 쯔쯔가무시병에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순간 피피는 이야기. 야 이거 무슨 역사적인 건축물처럼 여기서 성 노벨트 스쿨에서 피크닉을 이제 오기로 한 거야. 50명이 여기서 이제 어울러진다고 해갖고 여기 장소를 이렇게 대관을 했네. 아 좀 탔다. 더 타면 좀 섹시할 것 같아. 지금 약간 너무 쭈가 보이려 그래. 한국에서는 정말 이러고 잘 못 다니는데 이러면 약간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욕해. 야 너 무슨 뭐 자다가 나왔냐? 해외 나가면은 약간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아? 좀 과감한 색깔 도전해보고 싶어. 앞에 강이라도 있었으면 뛰었을 텐데 그치? 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바퀴 뛰어갔다 오세요. 뛰어갔다 오세요. 아, 여기 느낌은? 근데 뛰는데 겨드랑이가 안 벌어진다. 저건 브라이언의 어떤 습관 같은 거예요. 겨드랑이도 이렇게 좀 해야지 팔 운동도 되는데 겨드랑이 붙은 거 보세요 저거. 그러니까 이제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좋죠. 이렇게 푸르르고 푸르른 곳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이것이 미국에 온 여행자들의 삶이랄까요? 여기 온 김에 우리도 그러면은 저거를 하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골프를 잘 치려면은 하체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같이 100개씩 스쿼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또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오늘 저기서 합시다. 저기 나 너무 빠르게 말고 와서 엉덩이를 쪼여주는 게 중요해요. 내려갈 때 천천히 다가 팍! 천천히 팍! 하나 둘 셋! 하나 둘 50개 50개 쉬어주는 거야? 아 힘들어. 왜 우리가 마주보고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웃음 터질 것 같아. 아 진짜? 나는 잘 참는데. 해볼래? 이 예. 100개. 아 잘한다고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나 되게 잘해. 에이 파도가 너무 치는데? 너무 넘실거리는데?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디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여기 뭐 통닭이나 한 마리 시켜 먹었으면 좋겠다. 생맥에다가 기가 막혀. 사진 찍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예쁘다. 지금 월그린 왔어요. 약간 헐벗고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약 사러 왔어. 아이야 해서 달라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여기는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니까 이것저것 또 보기도 하려고요. 월그린 오면 재밌어. 맞죠? 별의 별게 다 있어. 진짜 여기만 오면 막 군것질 할 것도 너무 많아. 끝판왕이죠. 여기는 술이다. 술은 안 돼. 되게 시골에서 온 것 같아. 여기 술이 있네 이러면서. 여기가 약 코너. 오인트먼트가 없나? 무슨 오인트? 오인트먼트. 연고. 연고 섹션. 물어봐야 되나? 건선을 영어로 뭐라 안 찾아봐. 건선. 드라이 스킨? 프슬라시스. 보여줘 이거를. 프슬라시스. Hello. I got some skin trouble. Did anything particular change, or have you just been like touching? It doesn't look. Take a shower every day. Thank you. Okay, thank you. 아무것도 하지 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간지러워요 그러면 연고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바디가 알아서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아 그거 찾아보자. 뭐. 알로에. 아니 제가 설사병이 났었었는데 퓨어한 알로에를 마시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위랑 장이랑 이렇게 상처 치료에 되게 좋대요 알로에가. 그래서 그거를 찾아 헤매고 헤맸는데 없어가지고 세 군데를 둘러왔거든요. 여기는 있나 보자고. 진짜 이거 살 거야? Yeah.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설사 할 때나 위가 아프다 이럴 때 미국에서는 이걸 먹는다 합니다. 아니지. 일단은 저거 먹어야지. 팩토비즘 어디 있어? 이게 최고라고 하더군요. 나는 이거 직방. 나는 술 먹고 다음날에 해롱해롱 거리면은 이거 한 3분의 1 정도 마시거든요. 속 안 3분의 1이나 마셔? 여러분 도즈에이지를 잘 알고 먹으세요. 이거 듣지 마시고. 근데 이게 속 안 좋을 때, 위 아플 때, 설사할 때, 배 아플 때 다 드는 약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먹었는데도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똥이 초록색이 나. 지금 초록색 입고 있는 거 알지? 나도 그렇고. 이거보다 더 진한 초록색. 그랬는데 요거를 마시라 하더라고요. 이거 절대 PPL 아니고요. 이거랑 꿀이랑 섞어서 아침 저녁으로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떤 맛이냐면은 연못 물을 먹으면 이런 맛일 거야. 이걸 발라볼까? 바르는 게 왜 발라? 아니야. 바르는 거 젤은 또 따로 있지. 아 여기다가? 진짜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거 말고 알로에 젤을 사볼래? 그럴까? 알로에 젤을 사보자. 아니 근데 우리 약사님은 기껏 우리가 물어봐갖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그래도 원래 병 있는 사람 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아 진짜? 네. 자 이렇게 집에 왔는데 에리는 저녁밥을 차리고 있네요. 아까 남은 순두부가 제 밥이에요. 끓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6시 35분인데 한국 시간으로 이제 9시가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할 시간이죠.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좀 적응이 돼갖고 익숙해졌어요. 밥 맛있게 드시고. 네. 네. 브라이언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저녁을 안 먹는데요. 7시가 되면 저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시 반쯤 이렇게 밥을 먹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한국 음식을 찾아서 막 먹진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어요. 향수병인가? 제가 지금 밀가루를 안 먹기로 하고 있어서 미국 음식을 막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결국에는 일식 아니면 한식인가? 한식을 자주 먹습니다. 한국 음식이 우리나라보다 맛있는 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LA 갈비 같은 거.
지금 2시 25분 정도 됐는데 저희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일이 끝나는 시간이 이때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에 잠을 잡니다. 다 좋은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차가 좀 안 맞아서 조금 그게 있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10시 넘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배부른? 게으른? 약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네, 그치만 그래도 뭐다 오늘 되게 알차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아마 내일도 이렇게 비슷하게 보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날 2차 백신을 맞죠? 그거 끝나고 나면은 조금 다운타운도 돌아다니고 다운타운 맛집도 가고 다운타운에 이런 곳이 있더라 하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 안녕!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제발 플리즈 인스타 제발 팔로우 미 제발 팔로우 굿나잇 굿나잇.